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유안타 증권의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JYP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YP의 1분기 영업이익 좋았습니다. 138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물론 YY로 보게 되면 조금 미미한 성장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전년도 하이 베이스가 있다는 점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기준을 보면 컨센서스 60%가량 상회를 하였습니다. 서프라이즈로 평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던 이유는 해외 음반원 유통 매출이 많이 인식이 되었고 구보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1분기에는 아티스트 활동이 없었습니다. 뭐 신보가 전혀 없었던 특이한 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여가게 되면서 이익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는 좋은 기본 이익 체력을 보여주는 분기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마진이 음반 좋았습니다. 매출 YY로 무려 44%나 급증을 하였습니다. 자, 국내 음반 판매량은 가온 차트 기준으로 34만 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스트레이키즈 20만 장을 비롯해서 모두 다 구보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뭐, 오리콘은 뭐 크진 않습니다만 6만 장 기록했고 역시 전량 구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좀 유의미하게 얹어졌던 것은 트와이스였습니다. 자, 리퍼블릭 레코드로부터 자, 트와이스 관련 음반 매출이 정산 들어왔습니다. 한 3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마진율이 높은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 음원 유통 관련해서 신규 계약 효과가 이번 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중국 관련 음원 수익을 한 단계 올리는 효과를 발생시키고요. 또한 지난 4분기에 지난 12월 달에 이제 니쥬가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음반 매출 많이 발생을 시켰는데 이번 1분기에도 12억가량 추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해외 음원 매출만 뭐 한 2배가량 증가를 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매니지먼트 쪽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아티스트가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것과 연계된 수익입니다. 매출은 크게 빠졌습니다. 자, 온라인 콘서트 있었습니다만 사실 매출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전체 매출 40억 중에서 광고 모델료 31억을 제외하고 나면 뭐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타 매출인데요. 기타는 팬클럽이라든가 유튜브, MD 매출 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전년도 하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매출은 좀 감소를 하였습니다. 기타 매출 구성은 MD가 많이 팔렸고요. 물론 작년보다는 좀 빠졌습니다만 MD가 좀 많이 팔렸고 유튜브도 좋았고 뭐 팬클럽 등도 괜찮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 동기에는 2019년도에 있었던 일본 콘서트와 연계된 MD 매출이 2연 반영되었던 분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특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특이 매출이 없는 것 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GP 마진이 65.1% 역대급으로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높은 마진은 제가 아는 한 국내 K-POP 회사가 발생시켰던 역대 최대 GP 마진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하이브가 찍었던 50%대 중반의 GP 마진도 뭐 큰 폭으로 넘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1분기에는 구보 음반 중심으로 음반 매출이 대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 원가가 없었고 아티스트 인세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원가성 비용 발생 요인이 적어서 숫자가 되게 좋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에는 아티스트 활동량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GP 마진은 활동량 늘어나게 되면 뭐 좀 안정화될 게 분명하겠습니다만 절대 이익 레벨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JYP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사항으로 사실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플랫폼 사업인데요.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YG 같은 경우엔 하이브와 손을 잡아서 위버스에 입점을 하죠. JYP나 SM은 이러한 사업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JYP 측에서 내놓고 있는 메시지는 전략적 파트너와 협업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이 플랫폼 사업 영역에서 자, 어떤 사업 모델로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그 사업 모델이 투자자들의 공감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JYP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셀 수가 있을 것 같아서 JYP 같은 회사는 단기 모멘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 분기 좋은 실적을 꾸준히 창출해내는 회사이고 또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라는 점. 자, 여기에 이 플랫폼 문제만 더 추가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갖고 가는 게 좋을 회사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1분기 JYP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티레이더.